사람들은 고양이가 애교도 없고 시크한 동물이라고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고양이도 알고 보면 애교도 많고 표현도 정말 잘한다. 토리는 애교가 많은 편인데 이런 애교 많은 고양이랑 살면 좋은 점이 참 많다. 첫 번째, 아침마다 애교로 깨워준다. 토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위로 올라와서 내 옆에 붙어 있는다. 가끔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토리랑 눈이 마주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온몸으로 애교를 부리면서 아침을 깨워준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 밤에 잠이 잘 온다. 아침에 일어날 때랑 마찬가지로 밤에 잠을 잘 때도 토리는 내 옆을 지키곤 한다. 무서운 영화라도 본 날이라든가 고민 걱정이 많은 날에는 밤에 괜히 잠을 설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토리가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안심이 되면서 편하게 잠이 든다. 아빠 왔어. 세 번째, 아빠 왔어. 집에 들어올 때 반갑게 마중 나와준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공감하겠지만 외출을 하고 집에 혼자 들어올 때 느껴지는 텅 빈 적막감에 가끔은 쓸쓸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토리가 현관으로 마중을 나와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온몸으로 나를 반겨준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집에 돌아오는 발길이 가볍고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마중 나올 토리를 생각하면 저절로 행복해진다. 한토리 아빠 여기 왔는데 아빠 마중 나올 때까지 안 들어가 집 여기 있을 거야 맛있어 네 번째 심심할 틈이 없다 토리는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틈만 나면 나랑 놀고 싶어하고 장난을 치려 한다. 놀아줘. 심심할 때마다 놀아달라고 놀아줘. 버튼을 누르거나 놀아줘. 한 번씩 내 관심을 끌려고 나를 때리고 도망가면 그렇게 한바탕 술래잡기가 시작된다. 아! 가끔은 귀찮을 때도 있지만 이런 토리 덕분에 정말 심심할 틈이 없다. 다섯 번째, 쓸데없는 말에도 다 대답을 해준다. 토리. 토리가 착해서 그런 건지 내 말에 항상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토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꼬박꼬박 다 대답을 해준다. 토리 행복해?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집에서 혼잣말을 할 때가 많아진다.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들어주고 반응해주는 든든한 말동무가 있어서 외롭지가 않다. 여섯 번째, 집에만 있어도 행복하다. 사람이 귀여운 걸 보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이걸 매일 경험하고 있다. 앞에서 말했던 내용들, 아침에 애교 부리는 토리, 밤에 옆에서 붙어서 자는 토리, 마중 나와서 반겨주는 토리, 놀자고 조르는 토리, 꼬박꼬박 대답해주는 토리를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서 도파민이 폭발한다. 그래서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외출을 안 하고 집에서 토리랑 뒹굴거리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그 때문에 점점 더 집돌이가 되어간다는 부작용이 있지만. 침대에서 졸려서 쪽타 생기는
마지막 일곱 번째,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토리의 능글맞은 성격 때문인지 항상 여유 넘치고 편안한 표정 때문인지 토리를 보고 있으면 나까지 덩달아 마음이 편안해진다. 존재만으로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력이 넘치지만 거기에 애교까지 장착한 고양이랑 산다는 건 정말 행복 중에 행복인 것 같다. 이게 뭐야? 그럼 이제 오늘 저희 에세이에 토리 발도장 사인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도장을 찍을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책에 이제 실리게 될 토리 발도장을 찍어보겠습니다. 사인을 해야 돼요. 자, 한 번에 갑시다, 선생님. 하나, 둘, 셋. 됐어. 잘 찍힌 것 같은데, 이번에? 빡빡하고. 오. 신기하네요. 여기서 지금 인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죠. 후면하려고 했었거든요. 토리, 일로 와. 거기 있었어? 일로 와봐. 감리 다 보고 왔어. 일로 와. 짜자자잔. 토리 너야. 잘 나왔어? 살펴봐. 응? 잘 나온 것 같아? 자, 이건 뛰지. 자, 검토해. 잘 나왔어? 잘 나온 것 같아, 토리? 이제 드디어 책이 나온다. 왜 이러고 있는 거야, 토리야? 응? 좀 보세요. 그죠?